지금 시간은 새벽 3시. 먼저 이른 시간 저를 데려다 주신 신재우 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기야 고마워. 미사동에서 강릉항을 찍고 6시 35분 강릉항 도착. 여러분 이수 독도 갑니다. 단체 버스에 올라 정성스럽게 챙겨주신 선물 보따리를 언박싱 해봅니다. 모자, 태극기 수건, 24K 골드 스티커, 이름을 새겨주셨어요. 고운 칼라의 티셔츠, 게다가 아침밥까지. 세심한 스태프들의 손길이 듬뿍 느껴집니다. 이제 울릉도로 가는 배를 타러 여객 터미널로 이동합니다. 여기가 물고기가 때로 다니거든. 근데 지금 안 보이네. 근데 지금 안 보여. 딱 거짓말인데. 늦잠 자나 보네. 바다가 지금 되게 깨끗하잖아. 엄청. 오늘따라 아침 해가 남다르게 보입니다. 강릉항 여객터미널, 제 짐까지 챙겨주시는 역시 젠틀가이. 곳곳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배를 탈 때도 신분증과 표를 확인합니다. 여러분들도 배를 탈 일이 생기시면 꼭 챙겨주세요. 7시 36분 승선. 저도 이제 스스로 짐가방을 들고 탑승. 높은 턱이 보이네요. 여객선 안은 많이 비좁아서 다이빙 짐은 배 뒤쪽 창고에 보관합니다. 줄 서서 기다리면서 잠깐 햇님 멍. 장비 가방 무거운데 승무원님 고생 많으셔요. 이제 여객선 안으로. 어느 자리인지 확인합니다. 일반 트렁크는 중간에 두는 장소가 있었네요. 자리까지 데려다 주시고 멀미약까지 챙겨주시는 매너 가이. 그의 매력은 어디까지일까요? 8시 정확히 출발. 승객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선 승객 여러분의 목적지 울릉도 도착의 정시간은 11시 20분 정부에서 지정해 11시 20분경입니다. 11시 4분 울릉도가 보입니다. 11시 30분 도착. 어디서나 체온 체크는 필수입니다. 찾았다 쿠다. 울릉도에 정말 잘 어울리는 오징어 게임 코스프레. 이제 숙소의 짐을 풀고 점심 식사 후 울릉도 바닷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어떤 바다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2편에서 만나요.